씨가 뭘할 거냐면요. 캠핑에 빠져가지고 아직 지금 캠핑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캠핑을 가게 돼가지고 또 캠핑의 꽃이 뭐겠습니까? 밀키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밀키트 쇼핑을 할 겁니다. 이제 하다하다 제가 지금 이제 밀키트 쇼핑까지 밀키트 보는 게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체리들도 분명히 좋아할 거예요. 아니 이게 쇼핑이 이렇게 옷만 산다고 이제 될게 아니라 쇼핑은 뭐 옷도 사고 액세서리도 사고 뭐 옷만 뗄만한 거다살수 있지 뭐 맞죠? 그래서 요번에는 밀키트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서만 살 거거든요. 밀키트도 살 데가 많더라고. 막 쿠팡이 될 수도 있고, 뭐 쓱배송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그 마켓컬리가 일단은 많이 사더라고요. 마켓컬리에서 주문을 낼 겁니다. 광고 아니에요. 이렇게 마켓컬리를 들어가 주세요. 마켓컬리 광고 받습니다. 또딴 길로 제가 세면 안 되니까 일단 요앞 페이지에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싹 보고 투다리 시그니처 막 김치 우동 이런 거 막. 너무 맛있겠다, 맞죠? 이런 거 사야 돼, 이런 거. 지금 가장 핫한 거래.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살 생각이고요. 2박 3일을 가거든요, 브레시랑.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곁들여 먹을 만한 뭐 찌개류들, 곱돌이탕, 맞죠? 곱돌이탕이 먹고 싶대. 그래서 곱돌이탕. 그리고 하나는 약간 뭐면 같은 거, 면으로 먹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 약간 출출할 때 먹을 수 있는 면으로 된. 그렇게 호스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저 나름. 일단 이 김치 우동 지금 약간 지렸거든요. 요거를 일단 제가 살짝 담아 놓을게요. 여기 지금 제가 로그인이 안돼 있어가지고 일단 담아 놓고 어차피 주문할 때는 제 걸로 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요거는 촬영용 핸드폰인가 아시죠? 호불고기 이런 것도 먹더라고. 저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 마모스빵 같은 것도 있네. 아, 쇼핑할 때랑 텐션이 다르지. 이게 옷 쇼핑할 때랑 지금 약간 좀 텐션이 달라. 배고파서 더워졌어. 사실. 에어컨 조금 틀게요. 그뭐 고르는 거에 밀키트가 있던데. 간편식이 밀키트인가? 간편식이 밀키트겠다. 샐러드랑 간편식이야. 있네. 메인 요리 들었어요. 국, 반찬, 메인 요리. 밀키트가 있습니다, 여기. 소갈비집이 있어요, 제리들. 저희 엄마가 해준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가 안 해줘. 우리 엄마가 요즘에 김치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요즘에. 뭘 안 해줘요, 자꾸. 엄마 보고 있지? 김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엄마 김치가 맛있거든. 월남쌈도 있고요. 오, 찌짐도 있고요. 아,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배송이 오는지도 나는 궁금해. 어디에 담아서, 막 이런 식으로. 살짝 기댈게요. 이게 좀 자세히 보고 싶거든요. 맥앤치즈도 맛있겠지 않아? 콘 맥앤치즈 이거 이건 전자레인지면 전자레인지가 없는데 거기는 일단 조금 더 볼게요. 어묵을 간식으로 먹기 좀 괜찮겠다. 그죠? 요거 살짝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오 근데 진짜 뭐가 종류가 많네요. 장어구이도 있어요. 일단 제가 자꾸 옆으로 셀것 같아서 일단 좀 나갈게요. 메인이 아닌가 봐요. 국이랑 탕찌개로 제가 들어볼게요. 여기도 약간 밀키트처럼은 안 나오나? 이런 차돌 된장찌개 이런 거. 소고기랑 같이 해서 먹기에 된장찌개 같은 거. 하남돼지집 된장찌개가 파는 건가? 오, 요즘에는 다 이런 식으로 많이 팔더라고요. 포장은 냉동으로 오고요. 종이 포장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팩에 담겨서 와요. 그러면 탁 뜯어서 통 넣어서 끓이면 되나 봐. 일단, 하남돼지도 볼게요. 하남돼지집은 유명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가본 것 같아요. 250g이면 돼요. 아까 600 몇 g 많았단 말이지. 두개 이상 가능한 작품입니다. 500짜리 캔 하나만 하대요. 이거를 두 개를 삽시다. 제가 봤을 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 두 개. 아까 그건 양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에요. 작은 양을 사야 됩니다. 남겨오면 안 돼.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겨오면 또 짐이잖아요. 그래서 남겨오지 않게 먹을 양만 들고 가는 게 키포인트 같아요. 일단 찌개 했습니다. 찌개 완성. 그리고 브레시마랑 곱돌이탕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곱돌이탕이 엄지척밖에 없네. 엄지척도 뭐 괜찮았었거든요. 엄지척도 가서 먹어보긴 했었는데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괜찮겠다. 2, 3인용이면은 딱 브레시랑 먹기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이거는 2,100g이에요. 나 동네에서 시작했구나. 부산 거구나. 엄지척 그 닭돌이탕 부산 거래요. 오. 냉장 보관하시고 수령 후 가급적 빨리 드세요라고 하니까 오늘 주문해서 너무 빠르나? 주문하는 게?
일단 봐두고 날짜에 맞춰서 제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냉동이고 냉장 보관이래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 혹시나 일단 얘로 담아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또 볼게요. 한번 보자. 밀키트를 접읍시다. 제가 밀키트의 세계를 모르거든요. 밀키트의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엽기 떡볶이도 그 밀키트 같은 걸로 나왔더만 반미 샌드위치. 아까 샌드위치도 얘기하던데 브레시. 아침엔 샌드위치랑 커피지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센 어거스튼 팟타이 맛있겠는데? 가가지고 뭐 아침이나 점심 때 팟타이를 먹어도 되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센 어거스틴의 팟타이 합격! 조리법 봐야 돼. 귀찮으면 안 할 거야. 일단 알겠습니다.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센 어거스틴. 지금 다섯 개나 담았거든요. 이 너무 많아. 면이 하나 있으니까 투다리 빼고 된장찌개. 어묵은 간식이잖아. 어묵은 반찬 아니야? 그죠? 어묵은 반찬이다 솔직히. 어묵 한번 검색할게요. 이게 뭐 어육의 그 함량이 높아서 무상게 맛있다던데 그렇게 들었어요. 보레사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딱 먹기가 이 막대기 있는 걸 살지 막대기 없는 걸 살지를 고민 중입니다. 국탕 종합 어묵이에요. 유통기간은 수령일 포함 최소 6일 남은 제품으로 보내준대요. 6일 요 정도면 충분해요 저는. 아 근데 아까 냉장식품들이 조금 불안하다. 언제 오는지 제가 한번 딱 보고 똑바로 시켜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그 꼬치에 끼워 먹는 그 맛이 있죠. 그게 고민이 돼. 지금 고래사 가정용 이 지금 꼬치 어묵이 있거든요. 그 뭐 간식물 때 반반 나눠 먹죠. 반반 나눠 먹으면 되지 않을까? 오 얘는 냉동이네요. 딱 맛있겠다. 이거야 이거 이거지. 이런 느낌이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다섯 개씩 물하고 소스를 두 개를 주네. 이게 맞나 봐요. 한 번에 10개를 다 못 먹으니까 다섯 개씩 물아 해가지고 소스를 두 개를 줍니다. 오 이겁니다. 이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걸 뺄게요. 컬리 거 요거 빼고 그럼 제가 지금 생 어거스틴이랑 그 다음에 곱돌이탕 얘네 두 개만 이제 냉장식품이고요. 그리고 냉동식품은 아까 차돌 된장 그리고 요 고래사 어묵꼬치가 냉장입니다. 아 냉동입니다. 요렇게 지금 주문을 할 거고요. 총 금액은 59,800원입니다. 59,800원이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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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에는 그죠? 요렇게 일단 주문을 할 건데 이게 지금 얼마만에 오는지를 제가 이제 저희 집 주소 쳐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저희 집으로 샛별 배송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내일 온다는 말이잖아. 아 고민이 되는 게 너무 빨리 올까봐가 지금 제일 걱정이거든요. 샛별 배송으로 내일 6시 온대요. 그럼 안 된단 말이야. 내일 6시 오면 좀 애매해. 그죠? 요 리스트대로 일단은 들고 있다가 제가 며칠 뒤에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언박싱 요것도 이제 캠핑 가가지고 먹는 것도 언박싱 해야지. 맞죠? 안에 어떻게 들어있었는지 우리 궁금하잖아요. 맞죠? 포장은 어떻게 잘 왔는지 깔끔하게 잘 해놨는지 이제 그건 궁금하잖아. 맞죠? 안 궁금해요? 저 엄청 궁금한데. 같이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아,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며칠 뒤에 일단은 주문을 하고 캠핑장을 가서 또 언박싱 할 때 또 우리 또 얘기를 한 번 더 해봅시다. 혹시 캠핑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밀키트 추천 받습니다. 저 진짜 밀키트 완전 초보라 가지고 아는 게 없어요. 진짜 괜찮았던 거. 캠핑 가서 말고도 뭐 그냥 집에서 먹어봤는데 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엄청 추천해 드려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캠핑 이제 쭉쭉쭉 많이 가야 되거든요. 캠핑의 꽃은 뭡니까? 먹는 겁니다. 댓글로 맛있었던 것들 좀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